한여름에 접어들면서 전기요금 걱정들 하실 텐데요.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기본요금밖에 안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. 태양광과 지열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에너지 제로의 삶,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집집마다 지붕에 태양광 발전 패널이 설치된 에너지 제로 주택단지입니다. 일반 주택보다 서너 배 두꺼운 단열재와 열 손실을 최소화한 삼중 유리창, 햇빛이 창에 닿지 않도록 블라인드가 설치됐습니다. 난방은 지열로, 전기는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소비가 전혀 없습니다. 전기요금은 기본료와 TV 수신료를 포함해 한 달에 만 원 선, 4인 가족 여름철 요금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.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난방, 냉방, 그다음에 취사 모든 부분의 에너지를 저희들 생산한 걸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의 에너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사용을 합니다. 타운하우스 형태의 에너지 제로 마을이 조성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3.3제곱미터당 700만 원대인 저렴한 건축비에 19채가 모두 조기에 분양됐습니다. 2020년까지 20개 에너지 자리 마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 7개 마을을 조성했고요. 향후 13개 마을 중 일부 마을에 대해서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자리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에너지 제로 마을이 새로운 대안 주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KBC 이상원입니다.